아내가 아유 아파, 아유 허리 아파,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아유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재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아,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우리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어우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의협회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속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를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느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매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걸.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첫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해갖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가 너무 많아.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아,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개신교 교우들은 모이면은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같이 뭐 메달 따고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김경아 선수가 탔고 동메달 따고 성호 거때매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앙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산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호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번 해요. 감실에 또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갔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갔다가 묻어놔.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 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천주교 교우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 열 안 받아요? 열받아. 아니 나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볼. 아,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성당에 나타나. 그래서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제 춤, 성가 얘기하겠지만은 춤, 노, 성가 이거 장송곡 안 되면 다행이에요. 요즘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 길만 남아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춤춰야 돼? 안 춰야 돼요? 이제 출 거죠? 네. 그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라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151번 예,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인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네. 개신교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그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겠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받아갖고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든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 해요.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 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 같이 조용해져. 100명이냐.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단장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단장 손을 내리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제시켜라 이거죠. 애들이 술술술술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말할게 아뢰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에,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의 이의 말씀이 살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외워갖고 딱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3종 기도가 바뀐 거야.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 소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는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방문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예, 평창에 오세요. 예, 평창에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아,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아,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예.
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새파랗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토 나하고 분명히 같아. 내가 성당에 봉헌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작품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땋비 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예?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 막 성가 부르는데 막 밤 9시 막 9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야.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세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 그래. 노년. 노년. 예.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 그래. 노인. 예. 100살서부터 노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이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저는 신약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저하고 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예. 친숙하다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나와서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나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막 한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엄마들 애기 엄마들 보면 막 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뭐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이제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아,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 오르르 깍꿍. 이게 누가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한 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야. 한 살 때 여러분들 그때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 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살 때 이미 다 했어. 그런데 뭘 두 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서른 살 뭐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이 시설 분들을 초대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보여야지 골라 먹죠.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골라 먹죠. 그러니까 옆에 봉사자들이 한 분씩 앉아갖고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음식 차려놓으면은 막 김치, 뭐 고등어, 막 이제 묵은지 절여놓은 거 막 이분들 막 입에 군침이 돈대. 딱 보면은 막 깍두기 촥 빨갛게 해놓고 막 김치찌개 두부 딱 올려주면 입에 군침이 돈대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y mouth is watering 그래요. 군침 돈다. My mouth is watering. 군침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눈으로 먹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지리 복도 없긴 뭐가 지지리 복도 없어. 이 눈으로 벌써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눈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라는데 두 개 갈아 끼면 2억인데 2억을 끼고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은 무슨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이야.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전철에서 바구니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고 가면은 500원씩 1000원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예. 네. 근데 우리 생태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나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어요. 강의 중에 다이나믹 터질 때 막 건물이 울려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바로 터널을 뚫는데 반대 안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반대하려면 5년 정도 걸려. 매일 도로에 들어놓아야 돼. 나는 내 인생 매일 도로에 들어놓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 되신 분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갈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구경수를 잘해야 돼. 구경수. 응. 응.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예요.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전희재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큰일로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딱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 13명.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뒤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막 영어로 하니,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라고 엄마의 태를 10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러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한 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BC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니은 디글 리얼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4명이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대. 4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고 급식을 성적 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든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한 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한 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네.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딱 비켜.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앰뷸런스나 경찰차가 소방관차가 딱 하잖아요. 모든 차는 양쪽 쫙 갈라져요. 그리고 서 아예 서버려 그 차 가라고. 그게 기본적인 배려예요. 배려. 근데 우리는 왜 안 비키냐 그랬더니 그런 심리가 있대요.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거야. 지가 바빠서 저거 키고 가는 걸 거야. 이런 심리가 있대요.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문화 안에 있는지 몰라요.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2개 차선 여기 막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드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를 하니까 요즘은 서요. 서. 딱 우리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야.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3, 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네. 요즘 뭐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그 저기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평생 자식 주위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 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이제 60대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대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대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1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 70살에 애를 낳는 게.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뭘 혼자 하하하 하고 뭐 방에서 뭐 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90살이 싸는 똥이랑 한 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한 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 줄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나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예요 효도는 없는 시대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 알몸으로 할머니 우리 생태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이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보다 할머니 죽으려고 하면 너 죽지 마 나 죽기 전에 죽지 마 네.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하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아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 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천원 만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로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끝나,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형,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아,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준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먹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냥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정말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 또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예, 나중에 한다고. 예.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아, 난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그분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속 거의 이제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멋있게 하고 왔어요. 뭐 선글라스도 그냥 까만 거 끼고 막 모자도 하고 막 카메라도 막 또 캐리어도 막 두 개 막 여권 내놓으라고 여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뒤지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여권을.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위암 수술한 선배 신부님인데 여러 가지로 선배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2011년 1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어요. 93살. 얼마 전에는 우리 교구 신부님 어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요즘 안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당 근처에 집 구하려고 그러는 분들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런 분들 하늘나라 여권 늘 챙기는 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여권. 근데 이 할머니가 신부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할머니 이제 집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 만지듯이 나를 막 얼굴을 주물르면서, 근데 아들이 이제 가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눈을 싱겁게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싹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아들 손을 쫙 잡고. 나는 그 할머니 상상이 돼요. 정말로 유머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씩 죽으면서 눈을 딱 감았대요. 이 할머니 뭐가 있는 할머니야? 하늘나라 여권 있는 할머니예요.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하늘나라 여행 떠난다. 평생 하느님 믿고 살았으니 그 하느님 떠난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싹 웃으면서.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어요. 죽으면서 싹 웃으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신천지에서 이제 천주교 교우들 그만 포섭하라고 명령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 많이 포섭해 갔는데 아예 헌금을 1,000원밖에 안 낸대잖아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명령을 내렸대. 이제 천주교 신자 포섭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예언자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냥 거기 출신 본당에 가서 강의하느냐? 그리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시지만 나는 그냥 일갓 하나의 그냥 신부다, 신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정말로 3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고 다. 내 첫 본당 신부했던 데를 초청을 해서 주일날 갔어요. 평일날은 뭐 가끔 갔었지만 주일날은 처음 간 거예요. 뭐 어우 성당이 뭐 천 명도 도왔어요. 성당이. 근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보니까 17년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 믿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왜 죽을 때 씩 웃을 수 있어? 하늘나라 여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태어난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엄마 태를 열고 나올 때 피를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안고 빵긋 웃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도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내 생일인 줄 다 알아요.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렇게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텔레비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갖고. 근데 여러분들 생일상 받은 날 맨날 엄마 나 난 거 맞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너 내가 너 난 거 믿어. 아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성서에 신약 성서에 있는 게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만 보고 증언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 보면 다 여러분들 지금 어젯밤에 비가 여기 강원도에 한 10mm 정도 왔어요. 비가 1mm 오면은요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이래요. 기상청에서 발표했더라고 얼마 전에. 10mm가 오면 얼마가 오느냐면 2,800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냐 하면은 비 왔네? 비 오고 있네? 이게 말이 돼요? 비 오시네. 저는 특별히 하느님 사랑받고 산 신부예요. 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위를 3분의 1을.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위암 수술했다는데 말할 때마다 놀라는 거 보면 난 또 놀라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아내가 아이고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남편이 아이고 그 또 아프다 그러네 그거 아픈 사람 한 줄이야 좀 제발 좀 끙끙 소리 좀 해지마 그럼 정말로 신경질이 나요. 그 아이고 아파 아이고 어떻게 해줄까 얼마나 애 낳느냐고 힘들어갖고 이렇게 아프고 아 정말 내가 죽일 놈이지 살림하느냐고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이거는요 위로가 돼요. 아프다 나도 옛날에 다 아파봤어 이런 사람 완전히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김치찌개 딱 먹고 여보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나 하나밖에 없을 거야. 당신 어쩜 이렇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이거는 김치찌개가 아니야. 이건 예술 작품이야. 당신 혹시 여기다가 약 탔어? 이러면은요 아내는요 음식하는 게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딱 김치찌개 먹고 야 30년 동안 끓이는 김치찌개 이것밖에 못 끓이냐 김 있어? 김? 김제 놓은 거? 콩 간장 그 콩 갖고 와 콩 이러면은요 아내는 그 김치찌개에다가 독 타고 싶어 독. 자기는 평생 살면서 컵을 여기서 여기도 옮겨본 적이 없대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얘 자아실현 좀 해드릴게요. 부인을 종부리 부렸대요. 근데 미국은 먼 거리를 다니기 때문에 CD를 많이 듣고 다녀요. 그래서 내 CD를 누가 고소 준 거예요. 근데 그 CD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은 남자들 30년 동안 밥을 얻어먹었으면 양심이 있으면 설거지는 좀 해라.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 가면서 혼자 가기 멋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준 이제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봉사활동 하자. 며칠 가야 되냐? 우리 한 10일 가야 된다.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2천만 원도 봉헌하고 너도 가야 돼. 근데 우리 평창 군수님이 대관령 한옆에 11년 동안 조합장 하다가 군수님이 된 거야.
그분하고 밥 먹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을 모시고 가면 속 키우는 건 해결될 텐데 군수님을 하고 있으니 모시고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선거에 좀 떨어져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년 7월 달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파라과이 내가 강의 중에 지방선거 결과 발표하는 날이야. 딱 열어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이번 여름에 내가 꼭 소를 한 마리씩 잡거든요. 수님한테 소 한 마리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1,000 주고 내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를 내가 32마리를 사줬는데 신부님 황소가 한 마리 암소가 32마리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느냐 그러니까 32마리 암소가 전부 다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애를. 근데 이 군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선거 떨어지면은 아들은 감옥에 가고 부인은 이혼하자고 자기 목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하 떨어졌을 때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낸 건 신부님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뽑는데 월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우리 생태마을 첫월급은 똑같이 200만 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해도 직원으로 되면 무조건 200만 원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매주 띄우는데 뭐하러 대학원 자격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한테 70살 넘은 분들이요 전화해갖고요 신부님 사정 얘기 다 해요. 나 자식들한테 재산 주고 다 줬는데 자식들 박사 사업하고 잘 사는데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나 너무 멀쩡하다고 나 아직도 건강하다고 나 평창해갖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 신부님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분들 많아. 요즘 나하고 살자는 여자가 너무 많아. 근데 만약에 내가 자식하고 같이 살겠다고 합쳤는데 자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대개 80된 분들은 며느리가 몇 살쯤 되냐면 60살쯤 돼요. 이 60살쯤 되는 며느리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봐. 110살 먹은 엄마가 90살 먹은 아들한테 전화해갖고 얘야 너 왜 나 요즘 안 찾아와 그러면은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엄마 아직도 안 죽은 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가끔씩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왜 나 안 찾아오냐면 아들이 90살 먹은 아들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개신교 교우들은 모이면은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하느님 얘기뿐이에요. 개신교 그래서 그분들은 대종상 타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래? 하나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막 같이 뭐 메달 따고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야 안 해요? 천주교 교우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김경화 선수가 탔고 동메달 따고 성호 걷대매요. 특이한 천주교 교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우들은 나이든 할머니들은 산에 오르다 보면은 선왕당 근처에 돌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하나 얹어놔요. 그리고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산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절을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부처님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또 왔다가 좀 찝찝하긴 하지만 내가 성당 다니니까 그래도 한번 절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손자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에 왔는데 성당 마당에 성모님이 계셔. 그럼 그냥 넙죽 절하는 거지. 우리 손자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성당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에 십자호상이 있어. 거기 또 절 한번 해요. 감실에 또 한번 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마음속에는 무슨 심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을 다녀보거나 여러 군데 다녀보면요 무덤이 다 동네 한가운데 있어요. 무덤이 그래갖고 그냥 동네에 그냥 퇴근하는 길에 꽃 하나 갖다 놓고 출근하는 길에 인사 한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멀리 갔다가 묻어놓는지 죽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무지하게 멀리 갔다가 묻어놔. 그리고 그냥 그걸 1년에 전국민이 똑같은 날 다 보러 간다고. 아니 죽는 날은 다 틀린데 왜 보러 가는 날은 다 똑같아. 천주교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기도원도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하여튼 먹히는 데 한번 가봐요 여기저기. 그래갖고 또 어떤 자매는 이렇게 소개하는 자매도 있어요. 그쪽 신부님한테 가봐. 그쪽 신부 용해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하느님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바뀌었어. 누가 종이냐 하면 하느님이 종이고 누가 주인이 돼? 내가 주인이야. 왜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내 뜻을 들어야 돼? 내 하느님이 내 뜻을 들어야 돼.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또 시키면 몰라.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안 들어주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받아. 아니 나 하느님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청을 안 들어줘? 내가 9일 기도까지 했구만. 54일 동안이나 했는데 왜 안 들어줘?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보살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천군보살한테 가볼. 아, 거기 가서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또 성당에 나타나. 그래서 성당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이제 춤, 성가 얘기하겠지만은 춤, 성가 이거 장송곡 안 되면 다행해. 요즘 또 이제 순교자 성월이라 또 이제 더 청승을 떨면서 더 부르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49제 때 춤추면서 기도하고 노래하면 여러분들 얼마 낼 것 같아? 10만 원으로 해결 안 될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아니 내 딸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갖고 판사가 될지 검사가 될지 이제 그 길만 남아있어. 춤출 것 같아? 안 출 것 같아? 추죠? 너무 기쁠 때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애가 너무 커. 춤춰야 돼? 안 춰야 돼요? 이제 출 거죠? 네. 그 낮에 가서 추지 말고 밤 10시에 가서 추라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이 성가 그렇게 따라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어요. 언제 숨 쉬어야 되는지 몰라갖고. 대표적인 성가 156번 주여 임하소서. 151번 예, 이거 한번 보면요. 야 이거 이 노래 난 이거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 있어요 정말로. 어떻게 부르느냐. 주여 꺾인 또 왜 꺾어. 임하소서 내 마음. 그 다음에는 뭐가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위기예요. 개신교 네. 이거 정말로 빨리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의 빛으로 오소서 오 주여 찾아오. 얼마나 좋아요. 힘들지도 않고 쉽죠?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불러? 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그런 태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또 5분 동안 애들이 그 내려오는 동안 성가를 쫙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절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지금 하느님께 경배드리고 있구나. 그걸 저절로 느끼겠더라니까요. 내가 헌금을 10달러를 했어. 10달러를. 너무 감동받아갖고. 우리는 참 신기해요. 주일학교든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아들은 청년에서 열심히 하고 엄마는 레조 열심히 하고 아버지도 형제 모임 열심히 다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데 집에만 딱 들어오면은 성당 안 다니는 척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성당 안 다니는 척해요. 우리 하느님께 우리 보편지향 기도를 하자고. 그래 내가 딱 제안을 했는데 보편지향 기도를 써놓지 않았다.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럼 갑자기요 찬물 끼얹어 놓은 것 같이 조용해져. 100명이냐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1분이 지나면요 아무도 기도 안 합니다. 1분 지나고 나면 단장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신부님이 기도하자는데 책임의식을 느낀 단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단장 옆구리를 찌릅니다. 네가 해라 이거지. 그럼 이 부단장이 단장이 시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단장은 어떻게 하냐면 단장 손을 내리칩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나보다 젊은 서기도 있는데 제시켜라 이거죠. 애들이 술술술술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냥 맨날 입 다물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해. 내가 이걸 외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맨날 화장실 가서 외웠대요. 주님의 천사가 말할게 아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그대로 저의 이의 말씀이 살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완벽하게 외웠대요. 그래갖고 이제 완벽하게 외워갖고 딱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천상에 모여 기뻐하소서 알렐루야를 하더래요. 부활식이나 3종 기도가 바뀐 거야. 정말로 좋은 시편이에요. 또 아까도 말했지 유명한 시편 정 외울 자신 없으면 이거라도 외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노라. 그러니까 스님들은 산에서 내가 오늘 밤에 참선을 해야 되겠다 돌에서 탁 소하면 1분에 한 번씩 숨 쉬는 거야. 그럼 짐승들이 스님을 공격하다가 같이 숨을 맞추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자기도 쉬는 거야. 새벽에 깨보면 다 죽어 있는 거야 얘네들이. 숨을 뭐 제대로 못 쉬어갖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내가 시집 와갖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요 부부싸움 100번 할 거요 두 번도 안 합니다. 자식한테 100번 싸울 거 한 번도 안 싸우게 돼요. 그래야지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서를 갖고 있고 수도는 저기 뭐야 서약서를 갖고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이 눈이 어때요 여러분들? 제정신인 눈 같아? 제정신이 아닌 눈 같아요? 약간 막간 눈 같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로 향하는 사람들은 눈이 어때야 돼? 약간 맛이 가야 돼요. 벽에 걸어놔도 돼. 요즘 다 집들이 크더라고. 가정모험 다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돌아온 탕자. 잘 안 보이시죠? 네, 평창에 오세요. 네, 평창에 오면은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교수님 작품을 걸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걸고 싶다. 아, 그랬더니 교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때만 해도 제가 8, 9년 전이니까 참 지금도 젊지만 그땐 더 젊었죠. 예. 아, 깜짝 놀라요. 아주 새파랗고 젊은 신부가 당돌하게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좋다. 내가 신부님 성당에다 베네딕토 나하고 본명이 같아. 내가 성당에 봉을 하겠다. 근데 교수님 문제가 하나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난 가난한 성당의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 오로지 있는 건 마음밖에 없다. 근데 이분 작품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LG 아트센터 가보셨어요? 거기에 있는 작품이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산 그 삼성에서 하는 그 병원의 그 작품.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작품 하면 보통 20억 30억짜리를 하세요. 작품을 한번 하면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리고 그 가시가 무슨 작품이었느냐?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천년제를 수도 설정 천년제를 기념해갖고 세계 따삐 전에 대상 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가 부르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불러 좀. 제발 오늘 밤에 당장에 순교자 성월이니까 장하다 순교자 설아벌 예터절에 저녁에 집에서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내가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 막 성가 부르는데 막 밤 9시 막 9시 반 막 너무 뜨거워. 그럼 바로 그 뜨거운 마음을 성당에 가갖고 제일 예쁜 옷을 입고 가갖고 딱 춤추고 딱 들어오란 말이야. 그러면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66에서 79살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다 중년들이야. 중년들 아줌마들이 지금 79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6세부터 79살까지 지금 노인대학 다니는 분들은 다 자퇴하세요. 다 자퇴하시고 어디에 다시 들어? 성모에 가입해야 돼. 성모에. 80살서부터 99살을 노년이라고 그래. 노년. 노년. 예. 그리고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 노인. 예. 100살서부터 노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 노인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부자 동네 아줌마가 1층에 있는 이 경비 아저씨를 베란다 창문을 열고 부른대요. 어이 경비. 그럼 경비가 와서 5층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간식 먹으라고 떡을 던져준대. 5층에서 1층으로. 여러분들 개한테도 5층에서 1층에 던져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간식을 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드시라고 이렇게 제가 저는 신약성서 읽으면서 가장 가슴 떨리는 성서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다. 이거를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여러분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하고 뭐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친숙하시죠? 친숙하다 하더라도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진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사이는요 친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구랑 먹고 마시고 놀아요? 친한 사람들이랑 먹고 마셔.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 나와서 너 오늘 나하고 먹고 마시고 놀자.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싸대기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들 어때요? 애기 나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막 한 막 100일 200일 된 애들 보면 손가락 보면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엄마들 애기 엄마들 보면 막 애 손도 막 먹고 발도 막 먹잖아요. 막 먹어 보니까 먹을 기세야. 먹을 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눈에 티만 들어가도 막 뭐 이거 비벼내고 그러는데 나한테 한다는 애가 신부님 이만한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이걸 넣는데 어떻게 안 아파. 눈알이 터지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도 드디어 조카가 장가를 가서 딸을 낳았어요. 로사라는 이제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조카 손녀가 있어. 조카 손녀가. 근데 그 집에 가보면 참 볼만해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얘가 이제 막 돌 며칠 전에 지났거든요. 얘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도 여섯이서 둘러서갖고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눈만 뜨면 뭐라 그러냐면 눈 떴다. 아, 눈 뜬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여섯 명이 둘러앉아갖고 눈 떴다고 난리를 치고 거기다가 얘가 빵긋 웃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애가 재롱을 피는 게 아니에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재롱을 피기 시작해. 오르르 깍꿍 막 이게 누가 저기 뭐야? 누가 재롱 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들이 재롱 피면서 얘가 재롱 핀다는 거야. 시간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한 살 때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는 거야. 한 살 때 여러분들 그때의 그 기쁨 평생 할. 애들은 두 살 때부터 효도 안 해요. 왜 효도 안 하는 줄 아세요? 한 살 때 이미 다 했어. 근데 뭘 두 살 때부터 해. 혹시 지금 서른 살 뭐 된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고 섭섭한 그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이 시설 분들을 초대를 해갖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서 보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 그런데 옆에 있던 형제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학사님 우리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 그랬더니 보여야지 골라 먹죠.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냄새는 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골라 먹죠. 그러니까 옆에 봉사자들이 한 분씩 앉아갖고 고등어 들어갑니다. 두부 들어갑니다. 김치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음식 차려놓으면은 막 김치, 뭐 고등어, 막 이제 묵은지 절여놓은 거 보면 막 이분들 막 입에 군침이 돈대. 딱 보면은 막 깍두기 촥 빨갛게 해놓고 막 김치찌개 두부 딱 올려주면 입에 군침이 돈대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먹고 입에 군침이 도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My mouth is watering 그래요. 군침 돈다. My mouth is watering. 군침이 돼요. 근데 그분들은 눈으로 먹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지리 복도 없긴 뭐가 지지리 복도 없어. 이 눈으로 벌써 음식을 먹는데 이거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1억이라는데 두 개 갈아 끼면 2억인데 2억을 끼고 지지리 복도 없는 년. 무슨 지지리 복도 없는 년이에요. 우리 시각장애자들이 전철에서 바구니 들고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러고 가면은 500원씩 1000원씩 줬어요. 기억나시죠? 예. 네. 근데 우리 생태마을 바로 옆에 도로가 나요. 근데 거기를 터널을 뚫어요. 강의 중에 다이나믹 터질 때 막 건물이 울려요.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그래요. 신부님 저렇게 바로 터널을 뚫는데 반대 안 하시느냐고. 내가 이렇게 말해요. 저거 반대하려면 5년 정도 걸려. 매일 도로에 둘러놓아야 돼. 나는 내 인생 매일 도로에 둘러놓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 되신 분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어?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아이스크림이 있어. 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구경수를 잘해야 돼. 구경수. 응. 응.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에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쫙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 13명.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은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뒤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경수를 가르치지 말고 구경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한테 한다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로 하니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라고 엄마의 태를 열 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러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한 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BC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리얼, 디귿 리얼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네 명이 22명 중에 네 명이 만점을 받았대. 네 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고 급식을 성적 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도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한 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한 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네.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딱 비켜.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앰뷸런스나 경찰차가 소방관차가 딱 하잖아요. 모든 차는 양쪽 쫙 갈라져요. 그리고 서. 아예 서버려. 그 차 가라고. 그게 기본적인 배려예요. 배려. 근데 우리는 왜 안 비키냐 그랬더니 그런 심리가 있대요.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거야. 지가 바빠서 저거 키고 가는 걸 거야. 이런 심리가 있대요.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문화 안에 있는지 몰라요.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두 개 차선 저기 막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드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 하니까 요즘은 서요. 서. 딱 우리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쓰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 왜 예수님하고 추억이 많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놀았기 때문에 추억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랑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았다면 우린 추억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늘 복음도 막 병자들 고쳐주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들 먹을 걸 우리가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 먹는 거 진짜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핀란드 애들은 544점이고 우리나라 애들은 542점이에요. 4시간 공부하는 애들하고 8시간 반 공부하는 애들하고 수학시험을 보는데 누가 더 잘 보느냐면은 핀란드 애들이 훨씬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다 쓸데없는 데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이 학원 가서 뭐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갖고요.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 학원 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죠. 대학을 안 다니면 안 다닐수록 돈을 버는 거다. 근데 너 지금 내가 이번에도 월급을 한 1년 안 됐는데 3, 40만 원 올려줬어요. 우리는 5년만 근무하면 무조건 300만 원씩 받을 줄록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너 지금 5년, 4년 근무하면 너 1억 모은다.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쓸 일도 없고 거기는 해만 떨어지면 돈 쓸 데도 없어요. 네. 요즘 뭐 카카오톡이 돼갖고 엄마들이 애들 군대 생활을 볼 수 있대요. 그럼 애가 좀만 얼굴 이상하면은 그 상사한테 그런대요. 왜 우리 애 얼굴이 이러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군대 가서도 엄마가 애를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요새 군대 그 저기 상사님들이요, 사병 돌보는 일보다 사병 엄마 돌보는 일이 더 바쁘대요. 평생 자식주의를 뺑글뺑글 따라다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헬리콥터 맘. 우리 사제관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문수라는 개가 있는데 얘가요 딱 사제관에 도착하면은요 총알같이 튀어나와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요만한 개가 내 가슴까지 뛰어올라와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얘가 사제관에 신부들이 오면 안 물고 안 짖어요. 근데 여자들만 오면은 잡아먹을 듯이 짖어요, 진짜로. 그리고 막 엉덩이고 허벅지고 다 깨물어요. 얘 자아실현 하는 게 자아실현 안 하는 게예요. 자아실현 하는 게예요. 이제 60대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60 되신 분들은 40년 남았어요. 50 되신 분들은 110살 삽니다. 내가 50 하나인데 내가 몇 년 남았느냐면 59년 남았어요. 내가 59년. 이제까지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는 애를 몇 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은 70살에 낳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70살에 애를 낳는 게. 내가 100살까지 살면은 20살서부터 100살까지 80년 동안 자식 때문에 속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늙음하게 70에 나가고 한 30년 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800명이었어요 여자가 1700명, 남자가 100명이에요. 100명. 여자들이요 안 죽어요. 여자들이 이상하게 80살이 넘으면은. 그러니까 80살 넘는 분들 대부분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뒷방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뒷방에 앉아갖고. 그럼 뒷방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들 웃을 것 같아, 안 웃을 것 같아?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있어요? 혼자 뭘 혼자 하하하하고 뭐 방에서 뭐하고 그렇게 웃어요? 안 웃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웃는 건 문제도 아니야. 80살에서부터 90살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고 사는 할머니들 많아요. 그런 할머니들은 90살 때 보면 얼굴이 어떤 줄 알아요? 90살이 싸는 똥이랑 한 살이 싸는 똥이 같아? 이건 달라요. 한 살이 싸는 똥은 향이라도 나지. 향이라도 나요. 90살이 싸는 똥은 서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아세요? 내 발로 마지막까지 화장실 가주는 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무조건 돌아다녀야 돼요.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돌아다녀요.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은 자식이 있든 없든 자식이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은 오로지 자식만 쳐다보고 110살 때도 90살 먹은 아들한테 너 왜 나 안 찾아와? 난 너밖에 없는데. 그럼 아들이 엄마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건지 살았다가 죽은 건지 이거 헷갈린다니까요. 아들이 이제는 효도는 없는 시대. 효도는 없는 시대. 저는 아들 편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 엄마하고만 살아요? 60살 된 며느리하고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내가 맨날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나 저 시어머니하고 사는 거 지겨워. 당신 택해. 엄마야 나야. 그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생태마을 방 하나 달래는 거야. 와서 살겠다는 거야. 나 아직도 건강하다 이거예요. 네.
85살이 그것도 알몸으로 와서 나하고 산다는 거, 알몸으로. 할머니, 우리 생태 마을은 피정집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드릴 방이 없습니다. 아이, 내가 그 방 많은 거 아는데 왜 방이 그 많은 방이 비느냐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하다고, 우리는 피정집이라 내년 지금 10월 달까지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예약이 끝났어요. 할머니 드릴 방이 없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니 방송 보면 우리 노인들 마음을 가장 잘하는 분이 신부님인데 막상 통화해 보니까 보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방송 보는 거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마지막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나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화 막상 해보니까 신부님이나 내 아들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고, 똑같다고 전화 끊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오늘 강의 다 까먹어도 좋아. 정말로 다 까먹어. 이것만 안 까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보다 하루 먼저 죽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보다 먼저 죽어? 할머니보다. 할머니 죽으려고 하면 너 죽지마, 나 죽기 전에 죽지마. 네. 그리고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할아버지들은 제발 할머니들 가슴 아픈 일 하지 마세요. 그냥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머리 깎으라고 하면 가서 머리 깎고,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내복 추우니까 내복 입으라면 내복 입고, 내복 벗으라면 벗고. 시키는 대로 하고 사세요. 어떤 금술 좋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날 오후 따라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을 깨끗하게 했어, 둘이서.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었어.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는데 아, 할머니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여보 영감, 이렇게 깨끗이 씻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침대에 누우니까 우리 신혼 생각난다. 당신 생각나? 신혼 때 당신 이렇게 냉랭하지 않았어. 당신 신혼 때 잘 때 내 손 꼭 잡아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머니 손을 싹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여보 영감, 당신이 내 손 잡아주니까 너무 행복하다. 근데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이렇게 내 손 잡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잘 때마다 꼭 내 볼에 뽀뽀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뽀뽀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쫙 잡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서 뽀뽀를 쭉 해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행복, 여보 영감, 당신이 내 볼에 뽀뽀해 주니까 나 새댁된 기분이야. 너무 행복하다. 여보 영감 너무 고마워. 근데 여보 영감, 당신 생각나? 당신 신혼 때 내 볼에 뽀뽀하는 걸로 끝내지 않았어. 당신 그 이로 내기 잘근잘근 애무해 주던 거 생각나 안 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할아버지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확 이불을 내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보 영감 어디가? 문 열고 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문지방에 서서 할머니를 딱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다려, 이빨 갖고 올 테니까. 딱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갔다가 오세요. 매일 그렇게 다니세요. 그렇게 다녀봤자 하루에 뭐 5천 원, 만 원밖에 안 돼. 신부님 그렇게 다 썼는데 그때도 안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다 썼는데도 그때도 안 죽으면 국가에서 용돈 20만 2,600원 나온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잘 만났어요. 참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그 중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아버지를, 뭐 어머니도 좋지만 아버지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난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매일 미꾸라지 잡으러 다니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도토리 밤 주스로 다녔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리고 시험만 끝나, 우리는 시험 못 봤다고 혼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시험만 끝나면 아버지가 짜장면을 사서, 초등학교 때 우리는 항상, 나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형, 우리 형이 둘이거든요, 형들한테 이제 무슨 같이 놀면서, 아,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험 끝나면 꼭 짜장면을 사줬어. 나 막내라 그렇게 사준 것 같아. 그랬더니 형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먹었냐? 우리도 시험 끝나면 꼭 먹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열받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먹고 아버지는 한 달에 세 번씩이나 먹었던 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옥상에서 밤에 담배를 피고 있는데 어험 소리가 들리더라고. 어험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아버지 뒷모습이야. 아버지가 내 담배 피는 걸 보고 내려가신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손찌검 한번 하신 적 없는 아버지인데 그 좋은 아버지한테 담배 피는 모습을 중학교 3학년 아들이 보였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아버지 쳐다보기가 정말로 정말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고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는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깜깜해서 못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침에 나오면서 전화했어요. 아버지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85살이에요 나는 해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더 좋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나 시간 남은 수원 가서 여자 안 만나요. 아버지 만나지. 어떤 할머니는 90살 먹은 할머니 한 분은 5년 전에 나한테 500억 기증한다는 할머니 한 분은 아직도 기증하지 않은 할머니 있어요. 나중에 한다고. 내 강의는 나도 졸릴 때 내가 듣거든요. 운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게 내가 한 강의인데도 내가 듣는데 내가 막 웃겨. 웃겨. 나는 하느님한테 받은 특별한 은사 중에 하나가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도 웃길 수 있는 은사를 받았어요. 오늘 강의 들어서 사진 여러분들 안 나오는 분들 많죠. 나는 왜 사진이 안 나와? 들여다봐요. 웃나 인상 쓰고 있나. 사진 잘 나오는 비법은요 웃는 거예요. 이빨 살짝 이거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참 예쁘게 나와요. 웃음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근데 저는 5년 전에 내가 위암 걸리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매일매일 감동이에요. 이번에도 단풍을 보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어제는 오래간만에 별이 막 떴어요. 막 별을 보는데 너무 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감동이 삶의 기본인 사람이야. 네, 감동이. 네. 막 감동을 하면 막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그 뷰포인트에 딱 섰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이랬어요. 여기 죽인다. 여기 너무 멋있다. 좋아, 아주 좋아. 제가 맨 입만 열면은 오 마이 갓. 너무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입에서 감동. 와,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었고. 이랬을 때 나하고 같이 간 일곱 명은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가는데 감동하는 사람이랑 가느냐,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랑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기분이 확 잡치기도 하고 너무 멋있기도 해. 꼭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있죠. 꼭 좋은데 경치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뭐하러 여기까지 와? 그분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행기 수속 거의 이제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멋있게 하고 왔어요. 뭐 선글라스 등에 까만 거 끼고 막 모자도 하고 막 카메라도 막 또 캐리어도 막 두 개 막 여권 내놓으라고 여권. 그랬더니 이분이 막 뒤지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다는 거 여권을. 정말로 나하고 똑같이 위암 수술한 선배 신부님인데 여러 가지로 선배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2011년 1월 9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93살에 돌아가셨어요. 93살. 얼마 전에는 우리 교구 신부님 어머니가 100살에 돌아가셨어요. 100살. 요즘 안 죽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성당 근처에 집 구하려고 그러는 분들 계셔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런 분들 하늘나라 여권 늘 챙기는 분들이에요. 하늘나라 여권. 근데 이 할머니가 신부들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할머니 이제 집에 한번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 자기 아들 만지듯이 나를 막 얼굴을 주물르면서 근데 아들이 이제 가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눈을 싱겁게 뜨면서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아요? 싹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아들 손을 쫙 잡고 나는 그 할머니 상상이 돼요. 정말로 유머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씩 죽으면서 눈을 딱 감았대요. 이 할머니 뭐가 있는 할머니야? 하늘나라 여권 있는 할머니예요. 나 이제 어디로 떠난다? 하늘나라 여행 떠난다. 평생 하느님 믿고 살았으니 그 하느님 떠난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싹 웃으면서 난 또 그렇게 죽는 사람 세상에 처음 봤어요. 죽으면서 싹 웃으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 신천지에서 이제 천주교 교우들 그만 포섭하라고 명령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몰라요? 신천지에서 천주교 신자들 많이 포섭해 갔는데 아이 헌금을 1,000원밖에 안 낸대잖아요. 그래갖고 신천지에서 명령을 내렸대. 이제 천주교 신자 포섭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예언자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다는데 네가 뭐라고 그냥 거기 출신 본당에 가서 강의하느냐?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걱정 하나도 없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시지만 나는 그냥 일갓 하나의 그냥 신부다, 신부. 이제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정말로 30년 전에 본 사람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죽고 다. 내 첫 본당 신부했던 데를 초청을 해서 주일날 갔어요. 평일날은 뭐 가끔 갔었지만 주일날은 처음 간 거예요. 뭐 성당이 뭐 1,000명도 도왔어요. 성당이. 근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보니까 17년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느님 믿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느님 어떻게? 하느님 꽉 붙잡고 사는 사람 죽을 사람 죽을 때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왜 죽을 때 씩 웃을 수 있어? 하늘나라 여권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태어난 거 보신 분 계세요? 내가 엄마 태를 열고 나올 때 피를 뒤집어 쓰고 딱 나오는 순간 엄마가 나를 안고 빵긋 웃었던 그 모습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그런데도 네 생일이 6월 7일이다 그러면 그날이 내 생일인 줄 다 알아요.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엄마가 내 엄마일까 이렇게 의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텔레비에서 엄마가 많이 바뀌는 드라마가 많이 나와갖고. 근데 여러분들 생일상 받은 날 맨날 엄마 나 난 거 맞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 배 아파서 났어. 너 내가 너 난 거 믿어. 아 근데 내가 본 적이 없어서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성서에 신약 성서에 있는 게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증언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만 보고 증언했어요.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증언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건데 그걸 의심하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나는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여러분들 지금 어젯밤에 비가 여기 강원도에 한 10mm 정도 왔어요. 비가 1mm 오면은요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이래요. 기상청에서 발표했더라고 얼마 전에. 10mm가 오면 얼마가 오느냐면 2,800억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한테 반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건방지냐 하면은 비 왔네? 비 오고 있네? 이게 말이 돼요? 비 오시네. 저는 특별히 하느님 사랑받고 산 신부예요. 제가 2010년 4월 6일 날 위암 수술했어요. 위를 3분의 2를 잘라냈어요. 위를 3분의 1을. 내가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위암 수술했다는데 말할 때마다 놀라는 거 보면 난 또 놀라요.